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대우그룹 몰락가 20년 후 세계 경영의 재조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이 2019년 12월 9일 82세의 나이로 영면하셨습니다. 이번 주 아주대 병원에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그룹 해체 후 20년이 지난 지금 해체에 관한 뒷이야기와 과거에 세웠던 세계 경영 전략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우그룹 해체 전후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요. 저희는 그룹 전체의 모든 국제 계약과 모든 국제 소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매일 책상에 쌓이는 두툼한 외국어 서류들만 분석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사무실은 꼭대기에 있는 대우 글자의 D자 옆이었으며 날씨가 좋으면 인천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다음 해인 2018년 대우그룹 전체에는 약 6천억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상 대우그룹의 주력사인 주대우의 2018년과 2019년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대우의 자산은 약 27조, 그리고 부채는 23조, 자본은 약 4조 원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400%였지만 회사는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9년 자산은 30%가 줄고 부채는 오히려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약 18조 원이 잠식되었습니다. 1999년 한국의 GDP는 약 600조 원이었는데요. 6조 원만 있었어도 회생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에 대한 대출은 쉽지 않았고 그룹을 잘게 쪼개고 경영권을 박탈한 후에야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우중 회장님은 2006년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 원을 선고받았고 이 중 88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이 사면했습니다. 대우그룹 폐망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 실패설도 그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못하니 받고 대우는 전자가 약하니 삼성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우는 신흥시장 공격 전략을 자동차와 전자 동반 진출로 세웠기 때문에 이 제안도 쉽게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1992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는데요. 김우중 회장님도 정치에 뜻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해체되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매체들은 김정일의 개입가설 그리고 유대인의 배후가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낙관적인 성격과 공격적인 경영이 폐망의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경영 전략의 유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는 1993년 전에 베트남에 진출했었는데요. 26년 후인 지금 베트남 GDP의 20%는 한국 기업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은 2040년이 되면 세계 GDP의 절반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우는 이미 1993년부터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10년 후인 2004년 유럽연합의 확장으로 독일 기업도 이곳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했었는데요. 그 후 석유가 생산되는 여러 CIS 국가들은 별천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우는 자금 회수를 위하여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는 금융업을 동반 진출시켰는데요. 최근 저금리 기조로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에서 자동차와 전자 동반 진출 전략을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이미 미국 최대 가전쇼인 CES는 자동차 회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자동차 전장회사인 하만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IT 산업인 콜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면서 17개 언어를 배웠습니다. 대우는 26년 전 세계 경영을 처음으로 선포했었는데요. 2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해외 방문객은 연간 2,800만 명을 넘어 세계 경영은 이미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경방은 100년 전에 설립된 기업이며 증권거래소 1호 상장 기업이었지만 더 이상 한국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최근 공장을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이주했습니다. 2019년 중소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가 20조 원이었다면 해외 설비 투자는 이중 90%에 달하는 1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그룹 폐망의 원인과 26년 전 세계 경영 전략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